안녕하세요. 조나입니다. 제가 튜닝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로디라는 기타 튜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튜너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튜닝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튜닝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탠다드 튜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죠. 뭐 예를 들어서 미로 맞춰야 되는데 이 미가 한 옥타브 아래 미인지 아니면은 한 옥타브 위에 미인지 얼만큼 돌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초심자라고 해도 한 번에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빠르게. 그리고 매우 정확합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좀 투박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 튜너의 자세한 모습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제 유튜브 링크에 걸어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쪽 안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헤드머신을 편하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는 전원 버튼 누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 이 튜너를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튜닝을 망쳐볼게요. 그래도 조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스탠다드 튜닝을 맞출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DAD, GAD 이런 튜닝의 곡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카드라고 그러죠. 데카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튜닝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사실 버튼 같은 게 이 전원 버튼 하나예요. 전원 버튼 하나고 이게 돌아가는 거.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튜너 보시면은 이 버튼 하나예요. 그리고 뭐 다른 버튼은 없고, 요거 돌리는 거, 메뉴 돌리는 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하나 꾹 눌러주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그렇죠? 그래서 스탠다드 튜닝을 할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원하는 튜닝을 할 수도 있어요. 다카드 아니면 DAD, F샵 AD 아니면 뭐 C, G, D, GAD 뭐 이런 식으로 앱을 통해서 입력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그냥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얘를 제가 한번 골라볼까요? 자, DAD, GAD로 제가 세팅을 해봤어요. 앱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봤고,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꼽으시고 기타줄을 여러 번 쳐주시면 돼요. 한두 번에서 한 서너 번 정도 연달아서 한번 쳐주면 금방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면 튜닝이 된 거예요. 자, 다음 줄 한번 해볼게요. 소리 났죠? 이렇게 4번 줄도 자, 다시 깜짝 놀랐었죠? 왜 이렇게 놀라냐면요. 자, 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요. 빨라서 혹시나 끊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긴 합니다. 그때 자, 세팅 값만 정확히 지켜주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심하셔도 돼요. 저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이번 줄.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줄. 됐습니다. 쉽죠? 튜닝이 어려우신 초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튜닝으로 순식간에 바꿔야 되는 그런 분들 있죠? 뭐 스탠다드에서 다카드로 바꾸고, 뭐 아니면 뭐 CGD 아니면 뭐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튜닝이 정말 이상한 튜닝들 많아요. 그런 거 입력시켜 놓으면은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되게 편리한 도구 중에 하나죠. 이상 로디튜브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